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안내. 다시 들으십시오. 안내. 22번 잡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잡니다. 23번 발이 추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이 추웠어요. 24번 지우개가 두꺼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우개가 두꺼워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동전입니다. 2. 지폐입니다. 3. 상품권입니다. 4. 영수증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동전입니다. 2. 지폐입니다. 3. 상품권입니다. 4.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절단기입니다. 2. 밴딩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절단기입니다. 2. 밴딩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방입니다. 2. 교실입니다. 3. 은행입니다. 4. 도서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방입니다. 2. 교실입니다. 3. 은행입니다. 4. 도서실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 7일입니다. 2. 14일입니다. 3. 21일입니다. 4. 2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 7일입니다. 2. 14일입니다. 3. 21일입니다. 4. 28일입니다. 29번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병원 위에 있습니다. 4. 병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병원 아래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병원 위에 있습니다. 4. 병원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어? 가게가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2. 이따가 다시 오는 게 어때요? 3. 아니에요. 지금 문을 닫을게요. 4.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가게가 문을 안 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2. 이따가 다시 오는 게 어때요? 3. 아니에요. 지금 문을 닫을게요. 4.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31번.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1. 아니요. 어제부터 지저분했어요. 2. 네.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3. 죄송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해요. 4.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1. 아니요. 어제부터 지저분했어요. 2. 네. 지금 작업장을 청소하세요. 3. 죄송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 해요. 4. 좋아요.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32번.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1. 서울보다 덥지만 습도는 낮아요. 2.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3. 우리 고향은 깨끗하고 조용해요. 4. 겨울에 따뜻해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향의 여름 날씨는 어때요? 1. 서울보다 덥지만 습도는 낮아요. 2.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3. 우리 고향은 깨끗하고 조용해요. 4. 겨울에 따뜻해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33번.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을 부르세요. 2.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3.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끄도록 하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기계가 고장나면 반장님을 부르세요. 2.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될 거예요. 3. 작업이 끝나면 기계를 끄도록 하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1.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그럼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3. 그럼 휴게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4. 그럼 밖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올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1.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 그럼 나갈 때는 에어컨을 꺼줄래요? 3. 그럼 휴게실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4. 그럼 밖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올까요? 35번.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1. 미루지 말고 내일을 봐요. 2.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3. 약속 어겨서 미안해요. 4. 그럼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1. 미루지 말고 내일 봐요. 2.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3. 약속 어겨서 미안해요. 4. 그럼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수피카 씨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10분 일찍 출근해서 일을 준비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결근한 적도 없지요? 그럼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10분 일찍 출근해서 일을 준비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결근한 적도 없지요? 그럼요. 2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어요. 37번. 우리 회사는 여름 휴가가 일주일쯤 돼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날씨가 더울 때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여름이 지나서 휴가를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는 여름 휴가가 일주일쯤 돼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날씨가 더울 때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여름이 지나서 휴가를 가요. 38번. 병원비 부담이 많지 않아요?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해보험도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병원비 부담이 많지 않아요?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상해보험도 있으니까요. 39번. 뚜안 씨,
작업장 바닥에 있는 공구 좀 치워주시겠어요?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후에 치워도 돼요? 바닥 여기저기에 공구가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뚜안 씨, 작업장 바닥에 있는 공구 좀 치워주시겠어요?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 후에 치워도 돼요? 바닥 여기저기에 공구가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40번. 월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요.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여기요. 저는 명세서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달에 받는 급여지만 오른쪽에 있는 세금과 보험료를 빼야 해요. 다시 계산해 보면 맞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월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요.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여기요. 저는 명세서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달에 받는 급여지만 오른쪽에 있는 세금과 보험료를 빼야 해요. 다시 계산해 보면 맞을 거예요.